안녕하세요, 시골챙겨입니다. 아까 달광댐에서 썰을 풀다가 좀 늦게 왔습니다. 저희 집 전문가가 지금 하우스에 계시네요. 아, 왜요? 에 밤이 이거는 썩은 밤 같은데 좋은 밤 따로 놔둔 것 같아. 배추가 그래도 뭐 듬성듬성 많이 비었지만 하여튼 뭐 그래도 잘 어느 정도 자라고 있어요 지금. 다시 좀 추가 다 썩었다고 해서 뭐좀 어떻게 건졌어요? 혼자나 봐, 한번 봐. 자, 이거는 썩은 고추입니다. 이 곰팡이 펴갖고 날씨가 이렇게 습하다 보니까 고추가 마르지 않고 이렇게 썩어요. 아유, 곰팡이가 이렇게 폈네. 날파리도 많아요 지금 보니까. 아유, 뭐 어쩔 수 없지 뭐 날씨가 그런데. 그러니까 올해 가을은 날씨가 이상해. 올해 유독 그렇게 가을에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뭐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오늘 가려고 이제 또 작업을 시작할게요. 알았어. 아, 지금까지 우리 집 전문가 썰입니다. 예, 지금 저희 집 전문가가 약간 화가 났습니다. 본인만 고생시킨다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니, 볼게요, 가서. 예, 자. 예, 썰이 기네요. 예. 하여튼 옷도 갈아입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나야. 잡았어. 오늘 부화했던 녀석들인데, 아이, 작은 닭들을 지금, 얘네가, 작은 닭들을 이것들이 자꾸 못 살기 그래서, 큰 닭장으로 왔습니다, 지금. 큰 닭장에,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팔 되게 아프네. 합사를 시켰습니다. 요거, 얘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암탉 같아. 그 다음에, 한 녀석 어디 갔지? 저 먹는 게 아닌데, 저거 먹고 있어. 크랑딱들은, 얘네가 좀 온순해. 온순해갖고, 또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애들이, 갈구고 있진 않은 것 같아. 비료를, 배추밭에 비료 준다 했는데, 그건 연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급하게, 병아리, 닭장에 지금 물통하고 모이통이 없어서 급하게 만들었어요. 이 물통은 저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집에서 그 수독약 한 통 샀었는데 그거 이렇게 반짤 나서 물통하게 됐고, 이거는 이것도 이제 저희 집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2층 침대 원목 나무인데 이걸로 지금 물통 하나 만들었어요. 닭장에 똥이 많아서 저희 전문가가 이렇게 또 마당에다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통 넣으면서 닭장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기 물통은 우선 여기다 놔두고, 그리고 물통은 여기다가 안에 닭장 안에 들어가서 저희 집 전문가가 다 정리했습니다. 전문가 좀. 아니, 닭이 몇 마리가 여기 실에 걸려갖고 죽을 뻔했대요. 그래갖고 얘네 요 앞에 얘가 이제 블루이튼 아메 같은데 요 앞에 보이나요? 허리를 저런 물고 저래
저거는 또 왜? 털을 먹어요. 털을 먹는 먹을라다. 괜찮아요, 먹어요 나도. 닭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마지막에 완결을 깔았습니다. 저기 보이죠, 중간에 저기 저 녀석. 지금 왜 돌아섰는 녀석. 저 녀석이 지금 거의 죽다 살아났어요. 지금 보면 깃털이 많이 주저앉았는데, 아 드라이기로 말릴까 지금 걱정도 되는데, 근데 보니까 얘가 표정은 생생해. 그래서 우선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가 있는데 거미를 내가 아까 닭을 줬어요. 근데 여기도 거미가 많네. 여기 나머지 남은 건데 저기는 보이나요? 머리 하나 잡혔네. 아, 거미를 요거를 나중에 추석 때 아, 닭들 특식으로 이제 키워서 아, 주겠습니다. 여기 한 10마리 몇 마리야? 한 10마리 10마리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아. 그래갖고 지금 드라이기로 또 날개를 좀 말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신이 말썽말썽한데, 아 어떻게 할까 이거. 이게 얘네가 그러면, 아 이게 색깔이 이쁜 녀석인데 이렇게 됐어. 아우 살긴 많이 먹었는데 털이 보니까 그래도 속털이 괜찮아요. 저런 줄 알았는데 여기 이제 큰 털들은 좀 마르고 있어. 마르고 있는데 아 날개가 이렇게 쳐져갖고 아마 온 힘을 다해서 막 이 개가 막 날개짓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병아리가 여기 있는 30마리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블랙암에 얘네는 블랙암이었어요. 그러니까 블랙암에 블루이틀 라벤더도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 청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추석 때 좀 더 지나서 봐서 이제 큰 녀석들은 밖으로 빼고 좀 순종만 이렇게 해서 내년에 여기서 이제 그 암에만 따로 별도로 아 지금 부화종란으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불이 틀어진 녀석, 이 녀석도 살고 있어요. 저 녀석도 끈에 묶였대요. 끈에 묶여서 하여튼 저 녀석도 지금 털이 날개가 지금 추워있어요. 그래도 뭐 등층 작지만 그래도 식탐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